수동기야 방그레치 상태 안다 이거 알지? 예. 예, 예. 예, 고르, 고르. 팔 볼게. 예. 어디 다 왔습니다. 아, 예, 저는 요 근처에 있어요. 차를 타고 들어왔는데. 네, 지금 바로 들어갈게요. 예. 반갑습니다. 금화입니다. 아, 울산에 왔습니다. 그 벤츠 E350 구독자 형님의 차를 봐드리고 바로 스케줄이 맞아서 와이프가 탄다고 하는데 보이시죠? 타드리겠습니다. 차가 연식이 좀 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울산 중고 매매 단지입니다. 야, 구독자님이 도착하셨습니다. K5를 타고 오셨어요. 와우.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예, 예. 아, 이거 하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라고 내모를 사오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와, 어떻습니까? 다른 시. 아, 진짜요? 고맙습니다. 혼자 오셨습니까? 아, 여기 와이프가 왔는데. 어, 뭐 같이 오셔도 되는데. 아, 애기랑 같이. 자고 있어가지고. 어, 그럼 차는 뭐 어디 매도상? 바로 전화할게요. 예, 예. 올해 나이가 어찌 되십니까? 저 87년생. 아, 뭐 한참 동생이네. 예, 예. 울산이 와 이래 춥는 게 오늘. 온도도 별로 안 났더만은. 와, 춥네, 추워. 울산. 애기까지 같이 오늘 그 나오거든요. 가족으로. 아니 갑자기 내 오늘 되신다 그래가지고 오늘 어디 갔다가 오는 길이. 영덕에 이제 갔다가 여행 갔다가. 근데 딜러분이 빨리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동문이라 적혀 있어요 앞에. 차가 서문 쪽에. 아 예. 그래 가시죠. 무슨 일 하시는데? 아 저는 그냥. 그 회사 다니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뭐 공무원은 뭐 차 사면 안 되나? 그냥 뭐 그냥. 못잖아. 예 뭐. 공무원 출연하면 안 되나? 출연하면 되지. 아. 어디 뭐 신청해요? 아니 군청에. 어, 어디 근처? 영양 근처에. 영양군? 예. 영양군이 뭐, 이거 아닌데? 저, 원래, 지금 청송에 있습니다, 지금. 청송에? 경북인데 울산까지 오셨네. 울산이 아니고, 집에. 아, 아니, 아니고. 어, 연관했네. 맞아요. 오늘, 어. 어제, 오늘 이제 연관해가지고. 영양군의 특산물. 빨리 지금 무료 광고입니다. 무료 광고. 군수님이 좋아할 수도 있어요. 영양 고추가 제일 영양 고추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고추는 고추 유명하고 영양 고추입니다. 청양이 아니고 영양 고추입니다. 맞지? 아, 예. 이 홍보 이거 잘 맞습니다. 예. 어, 충주면 되겠는데 보게 영양면 되겠는데 영양면. 일단 이렇게 아, 찍는 겁니다. 요렇게 찍습니다. 아마 군수님이 그 군수상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말투가 재밌으시. 말투에 타고날 때부터 이게 발달이 돼 갖고. 다른 것보다 아, 많던데요 유튜브 보시는 분이. 아 진짜요? 많으시더라고요. 영양에 한번 가겠습니다. 영양군청에 한번 어, 초대해 주면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에? 영양 영양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나는 큰 데서 근무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영양이 생각보다 조용하고 좋습니다. 아 그렇죠. 그런 곳에서 공무생활 하면 더 어, 우리 민원인들에게 잘해줄 수 있다. 어, 그렇죠. 민원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잘해줄 수 있다. 영양군의 또 기농기촌 영양입니다. 고추는 영양. 오케이. 이어다 이어다 선물 가보자. 아니야 우리 딜러 선생님께서 구독자. 네 형 옛날 일본. 아 이야 잘된. 예 이렇게 또 반겨주시고 하니까 제가 마음 좀 편안하네. 안 그랬습니까 영양맨. 대단하네요. 네 영양. 아 고맙습니다. 유튜브 만날 줄이야. 전국으로 이렇게 가니까 예 재수 좀 뭐 또 오 이 차입니까? 예. 어, 차 깨끗하네. 예. 차가 어. 아이 기스 이런 거야 뭐 중고차인데. 차 한, 안에 힐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이소 예, 우리 예. 선생님. 어, 차 안에 깨끗하게 해놨네. 이게 아이스티. 예. 여기 안 좋아요. 많이 나갔고 많이 예. 나갔고. 이런 거는 중고차 사는데 아무 문제 안 되고. 아 이게 안 터져요. 저렇게 정도밖에. 이런 거는 그 얼라이먼트 보면 되고 혹시나 틀어졌어도. 예. 그리고 다시 도장하면 돼. 이것 때문에 안 사고 하기에는 차가 좋으면 아깝다 이 말이지. 맞지? 맞습니다. 이게 그래 신형이네 네. 이게. 그렇죠. 더 뉴죠. 어, 더 뉴 아이서티. 네, 네, 네. 스케줄이 맞아가지고 바로 아, 왔거든요. 아, 오늘 이 영양맨이 꿀주스. 그 한 분이 이분이시네. 같이 데리고. 어제 안에 통화했어요. 아, 한 진짜요? 분 오신다고. 오, 와, 이 뭐 아, 로또 1등 걸릴 확률 아닙니까? 아, 딱. 우리 또 딜러 선생님께서 네. 또 구독자님이고 하니까 이 내 참 차를 어떻게 평가해서 그래도 팩트로 한번 볼게. 아, 예. 안 좋은 점은 안 좋다 예, 말하고. 예, 예. 차가 이상이지 우리 사람이 이상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차가 이상 있으면 이상이 있다 고지를 하고 네, 네. 그에 대한 거는 또 어, 이렇게 사후 처리를 해드리겠다. 네, 맞습니다. 그래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예. 숨기려고 하지 말고 맞지? 그렇죠, 그렇죠. 우리 울산에 오면 우리 딜러 네. 어. 아 이름 맞죠? 우준호. 아 우준호 딜러 선생님께 아이고, 네. 오시면 아주 친절하시게 이 무료 광고입니다. 네.
아니 일단 외관으로 봤을 때는 시동도 한번 예예 예. 차가 볼 것도 없이 깨끗하고 이 대시보드에 저 이런 것까지 좀 깔아놓은 거 보이긴 해. 차를 정강케 또 관리하신 분이 앞에 분이 그렇게 타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차는 뭐 깨끗하네. 뭐 화물차도 많이 하시잖아. 화물차에 리뷰. 아 예, 화물차 버스는 다 합니다. 다 하시더라고. 시동 한번 그래 주시면 합니다. 뭐 누유 같은 부분에는 보증이 또 된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뭐, 그거는 좋네. 엔진 좋네. 네. 디젤이잖아요 제가. 예, 예. 이거 와이라노 이거. 이거 와이라노. 깜짝 놀랐네요. 와 엔진 소린다 이거. 슈퍼차전가래. 윙 가길래. 아 이거 디젤인데 진짜 조용하네. 아 미미도 괜찮네요. 아 위에 사실 이거 봤을 잘 모릅니다. 맞습니다. 밑에서 보고. 그렇지. 일단 엔진 상태는 지금 괜찮아요. 정숙하고 디젤 중에 오히려 2년식의 5시리즈 내가 많이 보러 댕긴데 그런 차보다 더 도용하게 들립니다. 내가서 얼마 없는 거는 조금 뭐 조금 보충하면 돼요. 보충하면 되는 거예요. 네, 요거는 있는 겁니다. 요 라인에서 네. 라디에이터 안에는 꽉 차 있고 저기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거든요. 열 받으면 그렇지, 그렇지. 올라가고 식으면 내려가. 네, 예전에 오바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저 통해서 로우에서 하이 사이에만 좀 있으면 이 내각성은 괜찮은 거예요. 지금 이제 여름 좀 튈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시동 끄고 한번 예, 보시고. 예. 오 조용하다. 아 진짜 이 카메라에 다 당기 낀데 이 조용함이. 가격은? 가격은 요거 888만원 올려놨어요. 888만원? 네, 맞죠? 네네. 내고 시세가 그 정도 됩니까? 네, 내고는 가능하고. 아, 내고는 가능하고. 이게 이제 옵션에 비해서 예, 좀 싼 편인데, 예. 그 아마 광고 보셨으면 뒷문이랑 뒷펜 다 교환이 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좀. 아, 오케이. 싼 편입니다. 교환이 세 개인가 있죠? 두 개. 근데 이런데 하우스까지 안 먹은, 안 먹으면 괜찮아요. 예. 문이랑 이거 핏된다. 아, 오케이. 그러니까 앞에는 상관없어. 이런 거는 뭐, 그래도 도장된 것 치고는 그래도 그렇게 이질감은 없네. 여기 한 판 들어갔는가 깨끗하고. 아, 예. 펌프는 했어야 돼. 예, 맞네, 예. 맞네. 근데 중고차는 또 이런 부분들은 또 감수해야 되니까. 예. 새 차를 우리가 같은 거를 도락하면 돈이 3, 4천만 원 올라가야 돼.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카메라 나와요. 후방 넣으면 여기서 카메라가 나와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카메라가 여기. 아따야, 짐을 많이 싣고 꺼냈는가 봐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네. 예. 나옵니다. 아, 나와요, 나와요. 예. 됐습니다. 오, 싹싹 됐습니다. 자동으로. 그럼 한번 교행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 예. 뭐. 진짜 떨리면 없네. 이거는 진짜 떨리면 없어요. 보넷 닫아보이지. 아, 아이, 정숙하다. 진동이에요. 어, 진짜. 이야, 이 오늘 내가 온다고 일하나? 와, 이래. 예. 네. 이 레자박스는 많이 뿌리나게 공기가 막 실실실이 끌린다, 이거. 네. 조금 냉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변속을 한번 해보게. 와, 뭐 이거? 와, 충격 하나 없네. 와, 기가 막힙니다. 변속기가. 원래 R 후진했을 때 좀 충격이 가장 많거든요. NSD보다. ND 하나도 없이. 분명히 느낌 납니까? 안 나지요, 지금. 체결되는 게. 이래 좋은 차를 갖다가. 이런 거는 빨리 사야지. 안 타봤지만. 타보셔야지. 네, 진짜 변속감 좋아요. 변속기로 지금 점수를 매기자면. 벤츠나 막 BM이나 수입차하고 다 통틀어서 중고차 중에 내가 본 차 중에 제일 지금 변속기가 좋다. 90점. 감사합니다. 썬루프도 한번 예. 이야, 이 썬루프 느르다. 파노라마. 아, 옵션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옵션이 많네. 아직까지 비닐도 안 뗐네 여기. 여기 차를 정강케 타신 분이네요. 정강케 탔다는 건 알지? 네. 정강케 경북 정성대로서. 그렇죠. 정확해. 아주 공들여서. 핸들 열선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거의 다 있더라고요. 풀업이네 이게. 통풍 들어가. 통풍 시트도 있대. 통풍. 일단 제일 중요한 주행이 이제 조금 남았고. 에어컨은 뭐 그런 거 잘 들키고.
야, 브레이크 막 팍팍 꼽힌다. 국산차 특유의 그 팍팍 꼽히는 브레이크. 아니, 10만 탔네.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10만 탄차가. 아, 그렇네요. 경유차인데도 소리 별로 안 나네요. 진동이 별로 없네요. 내 520T보다 솔직히 말해서 좀 조용합니다. 어... 질감은 다른데 소음은 이게 더 조용해. 이게 디젤 차인가 싶을 정도로. 네, 우회전입니다. 예. 우리는 이거 뭐 연출된 게 아닙니다. 네. 생리얼이면 생리얼. 이 차처럼. 아니, 이 차가 지금 아까부터 계속 한 30바퀴 돌고 있는데 소렌토 요 금색. 어. 이때까지 지금 서행으로 지금 빠져나와봤는데 지금까지는 좀 합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차를 보고 있다면 지금까지는 사고 싶은 마음 좀 있고. DCT 미션. 와, 변속이 빠르네. 디펜더 때문에 유사고는 들어가죠. 유사고는. 네. 근데 그게 이제 주행성이 조향도 그렇고 어떤지 그거만 제가 보고. 아, 이 핸더가 좀 유사고로 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제 걱정을 했는데 아 주행 좋은데. 아, 기가 막히는데. 좀 달려보실 거면 저 한 대 할게요. 아니면 예. 어떡할까요? 좀 아니 그거 뭐 그, 굳이 안 달려봐도 될 것 같은데. 변속기만 적어 볼게요. 변속기 좋다. 변속기가 빨라. DCT 변속기는 안 타봤지? 예, 저는 안 타봤어요. 그거 그마에 그 영상에 가면 네. DCT는 어떻게 타는지 그 링크 요 걸어놨으니까 그거 오. 보시면 제가 지금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영상이. 일반 자동 변속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동 변속기에 타봤습니까? 그 면에 있지야 이런 거, 예, 그렇죠. 포트 같은 거, 예, 예. 그거 타듯이 악셀을 톡톡 치고 이렇게 해주면 기어를 걸어놨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자동화 수동 기어나 똑같은 거라서 그렇지 상태에서 악셀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반그렇지 상태가 지속이 되면 또 그렇지에 데미지를 주니까 알겠지? 기어를 올려놓고 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기어를 하시면 돼요. 기어를 올린다기보다도 기어를 걸어놓는 거죠. 이렇게. 예, 정확하게 걸어놓고 쫙 밀고. 근데 안 걸린 상태에서 그냥 막 D처럼 이렇게 D 놓고 아까 K5 타듯이 그렇게 타면 조금 데미지가 간다. 수명이 짧아진다. 근데 그것만 잘 타면 오래 탈 수 있습니다. 너무 동네대나 이게. 하체가 지금 아직까지 이질감 있고 나쁘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15년씩 이렇게 했나? 15년씩 부싱들 한번 교환했나? 이 잡소리가 겨울 되면 날 낀데 현대차가 보통은 할테링크 정도는 아마 그런. 네, 할테링크가 아니고 로암이라든지 서스라든지 마운트 이런 데서 소리가 하나도 안 나네요. 안 나지요? 이거 하나도 안 나네요. 신기하네. 골프 저번에 볼 때 네. 하체 이 찍어서 소리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아, 골프는 많이 납니다. 이 진짜 질감은 좋은데 파사테라든지 제타라든지 다 납니다. 아, 그 당연히 원래 나는 거예요, 그냥? 원래 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부싱이 다 되면 로스로이스도 나야 나는 바뀔 때가 된 이제 바꿀 때 된. 그거는 이제 그거지 우리가 소모품이라고 하지. 주기가 한 10만 키로 전후에도 뭐 3만에도 나가는 경우가 있고. 바꿀 때가 된. 그렇죠, 그렇죠. 오토 스탑도 다 들어가 있네. 작동 조건이 아닙니다. 뭐 이런 거. 이렇 올라갈 때 방금 내가 톡톡 치고 걸러놨고 이렇게 올라가거든. 이게 좀 한 발 볼게. 예. 아, 고속 밸런스가 좋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브레이크 칠 때 약간 쏠림 감은 있긴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얼라이먼트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브레이크 또 디스크라든지 또 패드라든지 이런 게 연식 있고 키로수가 있으니까 크게 뭐 차를 구매하는데 가격이 가격인지라 또 연식이고 그게 뭐 요소로 작용은 못 할 것 같고 이 차가 만약에 한 2, 3년 된 거다 한 2만 키로짜리 정도 된다 하면 고민을 해 봐야 할 정도. 맞아요, 딜러쌤 보니까 예. 또 정확하게 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 정도는 우회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800만 원대 차 치고 좋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뭐 안 좋으면 내가 안 좋다 합니다. 부산에서 528i 안 두꺼워서 가고 바로 내리라 캐 내리자 캐세요. 딜러 선생님 목소리로 사람도 좋고 한데 어차피 또 차 좋은 거하고는 다르다 합니다. 사람 좋은 거 사람 좋다고 사나 뭐 수리비는 누가 할 겁니까? 본인이 내리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확실하게 팩트로 리얼로 봐드려야 됩니다. 아 좋아요. 밸런스 너무 좋아. 앞으로 한 살짝만 비춰주시면 아 진짜 밸런스가 잘 나와요. 이상 있는 차들은 이쯤에서 벌써 좀 끄끄끄거든요. 가격 대비해서 뭐 밸런스 최고다. 100%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얼라이먼트로 충분히 95%까지는 주행 성능을 올릴 수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괜찮네. 약간 오른쪽으로 가는 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또 도로 노면이라든지 이런 거에 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 펜다 쪽에 사고가 있었다 해서 좀 걱정을 했는데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옆에 보면 별 특이점을 모르겠거든. 예. 혹시 뭐 있어요? 뭐 느낌이 뭐 안 좋다는 거는 그 전 뭐 세대 뭐가 그 더 좋다는 아이서티보다 훨씬 좋은 것 같고. 아 진짜요? 예. 그 전에 650만원 주고 그 전 세대 가지고 오신 분이 있거든요. 아이서티 타고 놀랬어요. 너무 하체가 좋아서 BMW보다 더 좋다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들어보니까 쓰드르빠 언드빠 다 해놨더라고. 그 전 차주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깜짝 놀란 거고 그 정도 하체 성능은 안 나오는데 이 정도면 훌륭하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뭐 안 좋은 점을 찾아라 뭐 조금 뭐 사용감 그 정도? 그 좀 옆에 있을 때는 모르겠네요. 네. 어 진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아니 변속기 좋고 엔진 좋고 뭐 모르게 되노 안 좋은 거 뒤에 핸다 유사고 할인 좀 한 그 장점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사고차라도 사야지. 무조건 사고차라고 피하는 건 아니고 타보고. 저번에 수원에 갔을 때 1900만원치 수리한 차가 있었는데 내가 사도 된다 했거든요. 우 시리즈 같으면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고 제기 봅니다. 1900만원, 2000만원치 있으면 근데 타보니까 너무 좋은 거라 와 이거는 금액만 싸면 안 살 이유가 없는데 싶어가지고 사라 캡니다. 저는 이제 뒤쪽에 핸다하고 뭐 휠 좀 박은 게 많아가지고 밸런스 좀 안 맞을 줄 알았는데 아, 잘 나와요. 그것도 아니네. 얼라이먼트만 잘 보면 더 잘 나올 겁니다. 끝까지 지키. 아, 요쪽에 왼쪽에. 서스. 그거는 이거는 이제 서스펜션을 한번 보든지 소모품이니까 그런 건 알아서 판단하시고 요 대포가요. 이렇게 또 타 봤습니다. 나는 2015년식 10만 킬로 디젤 i30 뭐 2인가 뭐신가 해서 좀 걱정을 했거든요. 뒤에 핸다도 있다 했는데 우려와 달리 너무 잘 나오고서 영상이 뭐 재밌는가 모르겠다. 이게. 컨텐츠로는 좀 안 좋아야 내가 좀 아무튼 우리 구독자님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런 게 좋으니까 저도 만족합니다. 아무튼 오늘 뭐 울산까지 영양맨이 영양군에서 오셔가지고 저도 창원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좋은 딜러 또 구독자님하고 같이 영상을 찍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혹시 예. 보증 2000km 된다 했다 아닙니까? 예, 한 달 2000km 무조건 되고 예. 엔진 미션 예. 저향 개통 브레이크 개통 예, 예. 예, 무조건 됩니다. 그거 그리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예, 예. 예, 저는 이렇게 다 아 멋있네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따봉따봉 만약에 사가시면 하체는 네. 한 2주 3주 정도 있다가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타이어도 다 거의 뭐 세핑이네. 와 우리 식구들하고 배 타신다는 맞아요 맞아요 그 영상 아랍인가 거기서 그분한테 할 때 같이 막 보고 고맙습니다. 너무 이게 보기 좋은 장면이 될뻔 찍어 다 가면 돼. 솔직히 네. 요즘 공공이 네. 적입니다. 전 조금 불편하실까봐 아니 우리 저 사모님도 한번 나오시면 좋은데 출연을 사모님 타야 되는데 그거 해주면 얼마나 좋아하노 사람들이 맞아 이거 이야 애기도 나오고 미인이시네. 아이고 니가 타고 댕길 차다 저 차가.